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독특한 뭐 이펙터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IR 로더를 네. 리뷰를 해볼 텐데 D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되는 임펄스 IR 로더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펄스는 최초의 IR 로더입니다. 폴리튠으로 튜닝을 쉽게 만들고 딛도 루퍼로 단순 루프를 만들어낸 것처럼 임펄스 IR 로더를 사용하면 임펄스 응답 파일 작업을 단순화합니다. USB를 통해 IR을 끌어다 놓거나 PC 및 맥 전용 IR 구성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임펄스 IR 로더가 나머지를 처리하고 최고의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25개의 기본 IR 데이터와 74개의 핀 슬롯을 제공하고요. 그 중에 12가지는 가장 인기 있는 오피셜 셀레션 스피커 캐비닛 IR들입니다. 놀라운 캐비닛 스피커 중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IR로 세심하게 제작하였다라고 하네요. 콤보, 하프 스택, 풀 스택 사운드도 중요하지만 이런 설정이 실용적이지 않은 공연장에서는 슬롯 13에서 20에 8개의 페달 플랫폼 IR을 추가하여 연주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즉 앰프와 캐비닛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DI가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멋진 사운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녹음할 때 특정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해 앰프와 캐비닛을 모두 사용한 IR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슬롯 21에서 25에 저장된 어쿠스틱 기타 IR을 사용하면 안정적이고 감각적이며 완성도 높은 피에조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컨트롤을 제공하고요. AB 모드로 서로 다른 사운드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비손실 24비트 언컴프레스드 오디오로 최고의 사운드 퀄리티를 구현한다라고 하네요. USB를 통해 컴퓨터에서 임펄스로 IR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손쉽게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톨피도라든지 옥스라든지 다양한 이 제품들을 만나봤잖아요. 이 굉장히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페달보드 위에 올리기엔 톨피도 같은 경우는 올릴 수는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 TC 일렉트로닉이 정말 작고 간편하면서 액정을 또 크게 만듦으로써 이 복잡하게 뭔가를 조정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쉽게 빠르게 간단하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난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 폴리튠이라든지 이 딛도 루퍼를 보면서 감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였어? 이렇게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였어? 라는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이 명품 굉장히 인기 있는 스피커 사운드를 제대로 재현한 네.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몇 가지 사운드를 저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다이렉트로 연결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레벨 컨트롤,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내비게이션 버튼, IR 목록을 앞뒤로 이동합니다. 두 버튼을 동시에 눌러 글로벌 EQ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풀 스위치, 길게 눌러 AB 모드와 바이패스 모드를 전환할 수 있으며 AB 모드는 IRA와 B 사이를 전환하고 바이패스 모드는 IR을 켜거나 우회할 수 있습니다. USB, IR 관리 및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눌러서 온오프 모드로 바꾸고요. 클린 네.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 1번 IR이에요. 네. 네. 볼륨이 확 네. 올라갔죠? 좋습니다. 3번 들어볼게요. 오, 되게 쫀득하다. 좋습니다. 한 5번. 이게 지금 뭐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타 쳤을 때 기분 좋은, 그러니까 이건 연주자만 느낄 수 있는데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 나거든요. 네. 네, 일단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7번.
응답성도 되게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IR 로더들을 많이 다뤄봤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 IR 로더들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도 없고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IR 로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지털 냄새가 많이 났었던 게 사실인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컴팩트하게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 아, 이거는 진짜 안 사고 못 베기게 잘 만들어낸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8번. 네. 이건 재즈 톤인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9번. 네. 오, 또 까딱한 게 있었네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일반적인 IR 로더들, 그러니까 IR을 만들어서 이 업로드를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직접 연주자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환경을 만드는 경우들도 많은데 마이크 위치라든지 이 헤드, 캐비넷까지 선택을 해가지고 뭐 카펫도 깔고요. 공간의 사이즈라든지 공간을 마감한 마감재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는 IR 로더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점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지만은 단점이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사운드를 경험을 하면서 궁합을 또 찾아야 된다 말이에요. 궁합을 찾은 상태에서 헤드폰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한다든지 모니터 스피커로 모니터를 하다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사운드를 연결했을 때 그 사운드가 별로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복잡할 필요 없이 정말 잘 만들어진 프리셋들을 IR들을 집어넣어서 연주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초보자들이 IR 로더에 처음 접근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1번. 네. 오늘 이거 많이 치네. 아, 이건 팝할 때 되게 좋겠다. 자, 요쯤에서 얼마큼 왔는가? 네. 아, 물론 이거 나쁜 소리 아니에요. 네네. 나쁜 소리 아닌데 뭔가 프로세싱 되면서 좀 더 깔끔해지는 맞습니다. 맛이 있죠. 맞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12번까지 들어보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프리셋 제가 다 쳐봤는데 네. 그러니까 치는데 기분 좋댔잖아요. 되게 미끄러지는 듯한 그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으셔서는 몰라요. 이건 쳐야 하는 건데 이 음과 음이 연결될 때 뭔가 뱀이 한 마리 지나가면서 이거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주자를 하여금 되게 기분 좋게 하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프로세싱 된 거니까 이제 어쨌든 이질감이 생긴 거긴 하죠. 근데 좋은 쪽으로 소리가 변경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13번 프리셋부터 한번 사운드를 틀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15번.
지금 저희도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16번. 아니 잠깐만 이러면 좀 반칙이지. 아니 요만한 거 만들어놓고 잠깐만 이러면은 아 그러니까 물론 다르죠. 네네. 다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이 이제 리뷰가 다 끝난 이제 마지막 말미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사운드 퀄리티는 이미 그 이게 레코딩에서 그 들리는 맞아요, 그 클린톤 앰프 그냥 뭐 아무것도 안 걸린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드 나의 사운드랑 그 융합이 되면 여기서 좀 한번 해볼까요? 네네. 그 지금 여기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공간을 걸어볼게요. 네. 여기에 드라이브 이게 오, 뭐 지금은 요 컨셉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마르고 좀 되게 그 부서지는 듯한 또 드라이브 질감이 났는데 내가 설정 잘 해놓고 보드랑 잘 조합을 짜서 차로 짜놓으면은 어떠한 톤이든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지런히 가보죠. 자, 18번. 네. 그렇습니다. 19번. 아, 저도 지금 헤드폰을 좀 듣고 싶네요.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저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네? 네. 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어쿠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IR들이 또 네. 내장이 되어 있고 뒷번호로 가게 되면 빈 슬롯들이 또 74개가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이 IR 파일을 드래그앤드랍 방식으로 손쉽게 추가하고 사용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뭐 없었던 제품은 아니지만 있었던 제품을 최고로 활용도를 높인 TC다운 발상이 잘 녹아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지금 뭐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려지는데 순서 체인이 조금 애매했던 것도 있어요. 네.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오늘 이거 들려드릴 때 이펙터 조합을 할 계획은 없었는데 네네. 제가 좀 해보고 싶어서 한 건데 사실 지금 이 조합이 되면 지금 드라이버 걸리는 순서가 잘못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가 중앙 쪽에 네. 있고 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앰프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좀 많이 반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 보드를 짜실 때 앞단 쪽에 드라이브를 두시고 중간 쪽 얘를 두시고 이제 그 뒤부터 모듈 공간계를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앰프에서 얘가 나가는 그쵸. 소리니까 이게 왜 반칙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최고의 스위스팟 사운드를 내가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소리 그리고 어느 정도의 4개에서 5개 정도의 그 상황적인 그
앰프 캐비넷과 헤드 이거 조합만 찾아놓으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급 뭐 페달이든 아니면 뭐 고급 페달이 아니어도 네네. 내가 좋아하는 앰프들 맞아요. 심지어 좋은 프리도 쓰고 있을 거고 좋은 오버드라이브, 뭐 컴프레서, 뭐 그 이외에 뭐 또 공간계로 갔을 때 여러 가지 것들 이미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5,600만 원짜리 뭐 저기 뭐 앰프 헤드 뭐 그리고 옥스랑 뭐 했을 때 정도까지 되느냐 그렇게 따지면은 애매해지죠. 욕심이죠. 그거는 반칙이지. 네. 어 진짜. 근데 어. 이 가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가격 편의성과 사이즈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저희가 페달보드를 들고는 현장에 가요. 근데 현장에서 요즘에 앰프를 쓰시는 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안 쓰시는 분도 네네. 많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앰프와 이 상성되는 페달보드 그러니까 페달보드 세팅과 녹음 세팅을 좀 분리를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녹음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페달을 쓰고 싶으면 둘 다 들고 갔어야 됐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젊은 연주자분들이나 많은 기회 비용을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이거를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드를 짤 때 진짜 앰프 우리가 그 쿼드코텍스도 그렇고 우리가 캠퍼도 보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짜는 순서 앞에 드라이 있고 앰프 캐비넷 있고 이제 뒤에 공간계 나오죠. 요 순서대로 짜놓으면은 라이브 현장 때 써도 되고 맞아요. 맞아요. 녹음 때 써도 되고 그리고 그리고 앰프가 있는 데서 써도 되고 없는 데서 써도 맞아요. 되고 뭐 이게 너무 상황이 다양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 뭐 다 지금 그렇게 추세로 가고 있지만 지금 무대에서 앰프가 거의 없어지는 지금 추세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간섭이 많으니까 좋은 앰프 시뮬레이터 그냥 내보내기 훨씬 더 깔끔하고 엔지니어랑 소통하기도 좋고 무대에서도 사운드 잡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가 이 가격대와 이 사이즈로 나왔다는 거는 지금 이 씬을 잡아먹겠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연주자들이 앰프 굳이 안 쓰려고 한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물론 다 안 쓴다는 건 알죠. 근데 정말 시시각대로 변화하는 막 라이브 투어가 많거나 아니면 라이브 투어가 많은 분들은 이미 뭐 거기 스텝도 있겠죠. 뭐 근데 그걸 떠나서 소공연장이든 중공연장이든 이래저래 막 많은 공연장을 다니는 분들한테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정답 같은 기여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회 비용이 생겼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런 압도적인 사운드를 작은 사이즈에 그리고 굉장히 쉬운 컨트롤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연주자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임펄스 IR 로드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역시 거장은 완벽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는 계속해서 스마트해지고 있다. 네. 이 어떤 면에서 2022년 나온 이펙터 혹은 이런 장비 중에서 가장 스마트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10점 만점 받아. 이거는 뭐 말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품을 뭐 매장에 오셔서 테스트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정말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한 번은 그냥 구입해서 집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AB 보드도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 IR을 꼭 챙겨가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저랑 은총 씨가 만점을 줬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대박 아이템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